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모그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와 한정팩을 선물해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영상 올렸던 로블록스 대형 게임 블록스피스가 오늘 큰 해킹 사건을 휘말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 설명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 설명하려면 일단 영상을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알 수 없는 문구들과 함께 링크가 공지로 날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링크는 해킹 위험이 커서 일단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단순히 한 번만 날라온 게 아니라 스팸성 메시지로 계속해서 모든 블록스피스 유저들에게 날라왔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오늘 나는 블록스피스 개발자들의 어두운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 내 친구 PPMD가 2017년 그들이 자신을 어떤 식으로 배신했는지 알려줬기에 이를 밝힐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단순히 로블록스 게임 제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딥한 내용이며, 얘기를 들으면 개발자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젠간 우리 모두 해방될 것이다. 개발자들의 친구 럭키맥스가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 왜 2017년 내 토끼와 관련해 나를 의도적으로 고발했어? 난 이제 최고의 친구 구베에게로 돌아섰어. 구비는 날 돕겠지만 너희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알듯말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아마 메시지 내용을 보시면은 짐작할 수 있었겠지만, 이거는 당사자건 혹은 제3자건 현재의 블록스피스 개발진과 연관 있는 사람의 경고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2017년에 그들 간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럭키맥스라는 사람이 복수심에 이런 일을 저지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디스코드에 한 얘기에 따르면은, 럭키맥스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로블록스의 관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2017년 로블록스의 버니이어라는 모자와 관련해 부적절한 컨텐츠를 출시한 것으로 고발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럭키맥스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누군가 블록스피스 개발진이 그를 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금의 불피 백도어와 해킹 사건은 구비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저도 지금 궁금해서 아까 부계로 불피 살짝 들어가봤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뜨진 않고 있는데요. 지금 분명히 서버에 외부 인원이 침입을 했고 대놓고 해킹 의혹이 있는 링크를 뿌린 상황이라 당분간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블록스피스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이고, 그 동전 압도적 1등 게임 이렇게 뚫린다니, 아이 뭔가 무섭네요. 혹시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면 준비해보도록 할게요.